네, 특징 주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 모니터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표증권 해미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연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식품주들의 움직임이죠. 삼양식품이 오늘 12거래일 만에 급락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까지 11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뭐이 기간 동안 주가 2.5배가량이나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대신에 삼립식품이 어제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랐어요. 뭐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시장에 뚜렷한 그 대안이 없는 상황, 뭐 여러 가지 뭐 테마들이 있지만, 그러한 테마들이 지금 사실상 각계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뭐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그 중에서, 나가사키 그 짬뽕 관련 그 호재로 그동안 상승이 컸지만은, 일단 어제부로 해서, 상당히 좀그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포가 되면서 오늘 사실상 어떤 수급상의 어떤 그 균형이 깨지는 그러한 흐름들로 이해해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어떤 기업 분석이나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 입각한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장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적인 무침하식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의 어떤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좀 오늘과 같은 하락의 흐름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재차 이어지면서 사실상 요 최근에 급등을 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매기가 사실상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상당히 그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 겨울철 그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립식품, 특히 이제 호빵 판매로 상당한 그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데요. 나가사키 관련 그 재료로 올라갔던 삼양식품의 어떤 그러한 어떤 재현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어떤 매수세가 사실상 이제 삼립식품 쪽으로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부분 역시도 어떤 그 실적의 데이터에 근거한 펀더멘탈에 근거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투기적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노리고 중기적인 상승 차원의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기를 우리가 확산시키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농심이나 크라운 제과 등 여타 식품주 군들의 상승의 흐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오르는 종목 또 하나 있습니다. 애경 유화가 오늘장 급등 중이죠. 현재도 뭐 8%대 강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장중에 12%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시장 흐름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 뭘까요? 예, 오늘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강세의 기조가 굉장히 강한 애경 유화의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주요 여러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올해 지분법 이익이 현재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뭐 애경 유화의 주가 상승치를 현재 주가 대비해서 60%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4만 원 정도 수준까지 안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1차적으로 보고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 4만 원대 가격 안착. 지난 그 8월 달 초반에 그 고점이기자 매물벽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추후 상승을 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서는 어쨌든 자회사 연결 실적의 호조세 뭐 이러한 것 등이 일단 상승의 배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투자 메리트는 아직도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개별 특징주 하나금융지주 골라봤습니다. 물론 뭐 은행주 전반적으로 현재 약세입니다만 하나금융지주가 오늘까지 엿새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볼까요? 네, 오늘 특별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사실 이게 큰 어떤 악재는 아닙니다. 지금 그 미국 내 동포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언론에 그 기사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상황인데요. 일단 세계 글로벌 경기의 어떤 둔화 우려감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것 등이 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도 우리가 미국의 금융기관 인수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좀 하나금융지주의 어떤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시장 내의 어떤 시선이 오늘과 같은 하락의 흐름으로 현재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금융에서는 분명한 답변 공시가 나오진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주가 수준인 3만 7천 원대 수준 정도는 지지를 해줄 만한 어느 정도 악재가 심리적인 어떤 악재로 인식된 어떤 반응이 어느 정도 지금 3만 7천 원대에서 소화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만 7천 원대가 굳이 깨져 내려갈 때 그때 일단 추세적인 추가 하락을 염려해야 할 자리이지 현재로서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종목 모니터 하나대 투증권 해미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과 함께했네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